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떠한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유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80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올해에만 국제유가는 69% 상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가의 고공행진은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일상으로 회복이 나타나면서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에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OPEC 플러스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석유 생산량을 40만 배럴만 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한적인 공급 증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저 정유사들이 탄소 감축 등을 이유로 석유 생산 시설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중단하는 중이어서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난방을 위한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유류 수요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천연가스 상승 가격 상승에 에너지 가격 동반 상승이 단기적으로 더 지속될 수 있기에 유가 상승 원인 해소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원유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내년 말 국제 유가를 200달러 수준으로 보고 베팅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현재 유가 수준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2%대 중반을 기록하였지만 10월에는 3%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9월 CPI가 5.4%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상을 포함한 조기 출구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유가와 함께 진행 중인 높은 환율 수준은 결국 전체 시장 지수의 추가적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예상되는 고유가 지속 및 금리 인상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는 고유가 지속과 관련해 경제 마진 확대 및 재고 자산 평가액이 기대되는 정유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고유가로 인해 해양 석유 시추선 사용이 예상되는 조선업과 중동 산유국 투자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 그리고 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상사, 그리고 대체재로 각광받을 수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업종과 전기차 관련 업종, 그리고 원자력 발전 수요 증가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고유가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큰 연관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등 콘텐츠 관련주도 관심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수요가 예상되는 보험 및 은행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 규제로 수익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은행 업종은 비중을 그렇게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에 좀 더 비중을 두신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 기간에서의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세계 각지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 중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체 영업이익의 70%가량을 가스전에서 벌어들일 정도로 비중이 좀 큰데요. 주력 지역인 미얀마 가스전의 경우 하반기에 투자 횟수 비율 증가와 더불어 유가에 후행하는 판매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스전 외에도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지난해 물적 분할된 100% 자회사 포스코 SPS를 통해 전기차용 구동 모터코와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사업에 진출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오르지 못한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PER 7.2배, PBR 0.8배로 저평가 지속 중에 있어 추가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고유가 수혜 및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고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